대진항에 이른 새벽, 항구를 가장 먼저 밝히는 배, 해녀배를 따라 떠나기로 했습니다. 출항을 앞두고 선장이 가장 먼저 하는 일, 해녀의 체온이 되어줄 난로를 데우는 일입니다. 선장은 1시간 전부터 나와 해녀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물을 끓이는데요. 난로가 데워질 때쯤 바쁘게 모여드는 해녀들. 기본 경력이 30년. 이제 막 쉰이 된 해녀부터 아흔이 넘은 해녀까지. 함께 뱃삭을 모아 배를 타는 해녀들. 하룻밤 사이 얼어붙은 잠수 양말. 차가운 바닷물을 막기 위해 난로에 녹이고 다시 신습니다. 해녀 모두가 합심해서 챙기는 것. 부표 위에 다는 번호인데요. 바다 위에 부표를 세면서 해녀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은 선장의 몫입니다. 돌개는 좀 있으면 이제 새로운 얘기인데, 새로운 얘기. 바닷물이 차서. 선장의 마지막 준비물. 땔감까지 든든하게 챙기면 20명의 해녀가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몇 년이나 하셨어요? 나요? 네. 난 늦게 시작했어요. 나 아주 늦게 시작했어요? 원래 해녀가 아니고. 아, 아니시고? 저 경상도서 와가지고. 그러시구나. 경상도 어디서 오셨어요? 예? 경상도 어디서 오셨어요? 나 마산이요. 마산. 마산은 오늘 안 하면 안 한다. 우리 아들은 공군이 되고 있고. 아, 공군이세요? 네, 아들들은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큰아들 50인데 아, 큰아님 쉰이 50이에요? 네, 70은 딱 50, 지금 49이거든. 나는 43. 43, 우리 딸, 막내 딸 하면서 적어. 막내 딸 하면서 적어요? 우리 딸이 막 너인데. 그래도 오늘은 이 정도는 바다가 잔잔한 건가요? 네, 오늘은 잔잔. 잔잔한 거예요? 못 다녔지? 어?
한잔 뒤가 나오는 거 아마 더 얼마나 아프다고 그랬지. 아, 몸이 안 좋으신가 봐. 그래서 먼저 나오신 것 같아. 몸이 안 좋아서. 여기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지금? 넘어졌어. 어디서? 집에서 넘어졌는데 여기 부딪혔거든. 아휴. 어제 병원에 가니까는 금이 좀 갔지. 저기 저 거래나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아 근데 어머 금이 갔는데 이거 나오면 어떡해요. 아유 어떡하냐. 그게 실금 사람이냐면 실금만 가도 엄청 아파 그게. 아프지. 허리가 뚜덕뚜덕해. 계단에 오르다가? 계단 오르다가? 아니 배에서. 아니 배에서 넘어지셨다고? 응. 어떻게 했냐 아줌마 하나가 비닐봉지 갖다 달라고 해서 그거 갖다 주러 갔다가서. 아휴. 아휴. 이 열정이 심한가 보다. 아휴. 아 이런 거 말고 뭐 해드릴 게. 아, 저 계시네. 간다.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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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찍 간다고 야간이나. 머리 좀 줘요. 어떤 거? 고리?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자자, 아. 우와! 홍합이지? 네, 이게 얼마나 무거워? 오우!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저 하는구나. 이야. 아저씨 너무 재밌어. 야, 저 걸음에 말려가지고 집에 가져와. 아유. 조심해야겠다. 오늘은 좀 물속이 덜 추웠어요. 덜 차가웠어. 딴 날에 비해서. 오늘은 괜찮았어. 아유. 너무 애 많이 쓰셨어. 아,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대한민국 가장 북쪽에 위치한 어촌 마을 고성 대진암. 그곳에는 해녀들이 삽니다. 자식을 먹이고 키우는 어미이기에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칼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매일 바다 위에 서는 해녀들. 아, 저 건너요! 검은 바다가 무서워도 망태를 가득 채워올 때 마음이 가뿐하다는 그녀들. 가족을 먹일 해산물을 찾아 해녀들은 얼어붙은 바다로 뛰어듭니다.